오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5절을 다 함께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다. 자신뿐만 아니고 가정도 행복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모이는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말은 행복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주어진 약속입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예수를 믿지만, 정말 가정에서 겪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악 소리나는 비명 소리가 들리는 그런 성도들의 가정도 있습니다. 정말 왜 그런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 보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것은 아닌 거 아시죠? 네. 안 믿는 것도 아니지만,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는 정말 예수를 믿는 쪽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반드시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약속도 지켜야 하는데, 우리 주님이 하신 약속을 주님이 지키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왜 예수 믿어도 우리 가정은 이 모양이냐? 그런데 그 예수 믿어도라고 하는 게 정말 그랬던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구원받은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싸우,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행복은 가정의 행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애를 써서, 우리가 잘해서,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주는 것이 집도, 무슨 자동차도 또는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닌 것은 이미 잘 아시죠. 그렇죠?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재산이 많고 가진 게 많아도 가족들 사이가 원수처럼 싸우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하도 싸우니까 뉴스에도 다 나올 정도인 가족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도 화목한 가정, 그게 진짜 구원받은 가정이죠. 어떻게 가족들이 다 화목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 살아보면 알지만 부부 사이도 마음 안 맞을 때가 많고 부모, 자녀 세대가 세대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형제들끼리도 그렇게 싸우고 자라는데, 어떻게 가정이 화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일 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싶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눈이 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인생은 아주 간단해져 버립니다. 아, 저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구나. 조금 더 의심도 없고 갈등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 생각이 하나님 뜻보다도 더 먼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다는 이야기는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싸울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정말 가정 안에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 진짜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그저 가정 행복하게 해 달라고 하는 기도도 기, 기도가 아닐 수는 없지만 기도가 뭔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우리가 가정이 정말 구원받은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남편을 보든지 아내를 보든지 부모를 보든지 자녀를 보든지 항상 주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으면 됩니다. 남편을 보는데 주님이 같이 보이면, 아내를 보는데 주님이 같이 보이면, 그러면 주님이 부부 관계를 정말 놀라웠게 만들어 가십니다. 가정의 행복의 비밀은 가족을 볼때 주님이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가족을 만나기 전에 먼저 기도로 가족을 먼저 만난다고 하는 뜻입니다. 남편에게 무슨 할 이야기가 있기 전에 기도로 먼저 남편을 만나는. 아내에게 무슨 말할 말이 있을 때 기도로 먼저 아내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무슨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화목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용서할 마음도 주시고 사랑할 마음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기도 중에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그러려면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주님이 같이 보여야 된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할 때, 아내에게 이야기할 때, 부모에게, 자식에게 이야기할 때, 항상 주님이 같이 계신 것을 명심해야. 돼. 우리 집에, 우리 가정을 세우실 분은 주님이시니. 주님이 항상 우리 집에 계시다. 그런데 그저 계신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 집의 왕이시다. 오늘 이 하나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결단되면 그럼 주님이 가정을 세워가십니다. 부부 사이도 다 바꾸시고 부모 자녀 사이도 바꾸시고 가정 분위기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십니다. 명심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고 그분이 왕이시다. 그 점을 우리가 명심하는 거예요. 항상 그 점을 분명히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가정을 세우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했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신 것을 정말 내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그 다음엔 주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실 것이다. 그 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여기 잠을 주신다는 말은 완전한 믿음으로 평강이 마음에 임했다는 말. 편안하니까 잠을 자는 거죠. 불안하면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렇죠? 그냥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죠. 잠을 자도 늘 걱정이 앞서지요. 깊은 잠을 못 자지요. 그런데 믿으면 주님께 진짜 다 맡기게 되면 그러면 편안한 잠을 자는 거예요. 그 말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천국 같은 가정. 정말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가정으로 주님이 만드신다. 만들어 주옵소서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해 주옵소서. 아닙니다. 그건 소원이에요. 소원인 경우에는 아직도 역사가 없습니다. 믿음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가족들 다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 다 구원해 주신다 하고 믿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너무 편안해집니다. 믿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남편 돌아올 겁니다. 믿으면 지금 남편이 말도 안 되게 행동하고 말하는 거 그것 때문에 속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아우 이것도 간증거리네? 이렇게 기록할 뿐입니다. 몇월 며칠 몇 시에 아, 남편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여보 사인해. 말했어 안 했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까지 한 남편인데 우리 주님이 이 남편을 바꾸실 텐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미 다 이긴 싸움 재방송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놀라워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세요. 우리 가정 회복시켜달라, 남편 변화시켜달라, 아내 바꿔달라, 자식 바꿔달라.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믿지 않으면 주님은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뭘 하시려고 그래도 본인이 다 뒤집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자고 해놓고. 우리 가정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해놓고 뒤집기는 자기가 또다 뒤집어. 그리고는 하나님만 응답 안해주신다든제 아내가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꼭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그냥 믿음으로 정말 눈물겨운 선포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지금까지 끊임없이 여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 말을 듣고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laughs> 제가 정말 잘한 건지, 제 아내가 믿음이 좋은 건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될것 같아요. 정말 믿음은 가족을 구원시켜요. 요구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요.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 긴장하게 해요. 엄마가 나에게 뭘 요구한다. 아이가 그걸 느끼는 순간에 가정은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부부 사이도 똑같고, 우리가 부모님에게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뭘 요구한, 이렇게 해줘요. 당신 이렇게 해, 해줘요. 이거 받고, 이거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 다 요구하는 거죠.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을 도와주지 못해요. 요구한다고 느낄 때는 그 다음부터는 그건 다 부담이 돼요. 그런데 믿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나를 믿는구나. 어, 진짜 저 사람이 믿네. 어, 뭔가 근거가 있나봐.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그런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정말 편안한 얼굴로 기쁨의 찬송을 불러요. 그러면 그 찬송 소리가 온 가족들에게 아, 우리가 지금 망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은 어렵지만 우린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 그런 희망을 얻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좋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러면 믿음이 생기게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향기 내는 사람들이라는 그 히즈 비즈 커피라고 그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커피 전문점을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기업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일구어낸 사람이.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한동대학을 나온 임정택이라고 하는 굉장히 참 젊은 친구들. 필리핀 코스타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간정을 하는데 참 대단한 역사를 이뤄냈더라고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바리스타로 훈련시켜서 최고의 바리스타가 되게 해서 그냥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커피 한잔 마셔주는 게 아니고, 진짜 최고의 커피를 만드는 사람을 만들어서 화제가 됐죠. 아마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참 감동적인 스토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한동 대학에 들어갔지만, 자기 진로에 대해서 자신이 없더래요. 자기가 자, 과연...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을지, 자기가 어떤 일을 정말 잘 해낼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감이 안 잡히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존경하는 목사님께 가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방황하는 문제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봐. 자기는 집안도 많이 어렵고 자기도 참 연약한 게 많고 영 자신이 없었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확와 닿더라.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게 이 임정택 대표의 마음에 믿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나는 부족하고 여러 가지 모자란 게 많아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제대로 된 길로 이끄실 거다. 사실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바리스타로 훈련시켜서 그걸 커피 전문점을 한다는 일이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의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게 사실 말이 잘안될 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믿음이 거기서 나왔더라. 믿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마음의 꿈과 비전을 주신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주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그걸 이루어 내셨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화목하고 천국 같아지는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게 될까 안 될까. 우리 가정은 안될 거야. 저 사람은 안 고쳐질 거야. 그러면 믿지 않으니까 주님이 역사를 못 해주신 것 뿐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 가정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어.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어.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고, 우리 가족 다 구원해 주세요. 우리 가정 다 변화시켜 주세요. 가 아니고, 구원해 주실 수 있어. 구원해 주실 거야. 반드시 나는 믿어. 염려와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다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러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의심, 두려움이 일어나요. 죽지 않은 우리 옛 사람은 두려움과 염려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면 나 유기성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젠 주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필리핀에서 상담을 한 청년을 상담을 했는데, 열살때 필리핀에 왔어요. 가족은 다 한국에 있는데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뇌암 진단을 받았어요. 엄마가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곧 죽을지도 몰라. 열살된 아이를 도무지 어떻게 돌볼지 를 애는 둘인데 큰아이는 집에 두고 둘째 열살때 필리핀에 친척께 집에 보냈어요. 그 부모도 길을 자신이 없고 아마 집에 있는 것보다 친척이지만 이렇게 필리핀에 와서 어려서 공부하면 더 유익할 줄로 알고 보냈겠지요. 그렇지만 그 아이는 그때부터 굉장히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됐어요. 하나님 원망도 됐어요. 우리 엄마 왜 암이 되게 하셔서 나는 이렇게 열살때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외국에 와서 친척집에서 이렇게 지내야 되나?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우울감에 빠지고 자살을 생각하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그렇게 청년이 됐더라 고그 코스타 때 상담을 하러 왔어요 아주 얼굴이 어두워요 근데그 청년과 같이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엄마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돌아가지지 않으셨대요. 곧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속 시원히 고쳐주시지 않나. 네그 성령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수님께서 마음이 계신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지금까지 그 힘들고 어려운 필리핀에서의 생활,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의 유혹을 받을 정도로 힘이 들었지만 예수님이 마음에 함께 계신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주님이 제안에 계시군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나마도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코스타라는 집회도 온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전혀 안 들어주시고 나를 전혀 사랑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내, 나와 널 가지게 하셨구나. 그 사실이 딱 깨달아지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확 풀어지더라. 그러면서 그 동안에 원망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기가 어려서 필리핀에 와서 여기서 공부하고 지금은 대학생이 됐습니다. 자기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아픔이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사명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겪었던, 남이 겪지 못했던 그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상담을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는 코스타가 맞춰질 때 그렇게 밝은 얼굴이 됐더라고. 믿음이 모든 상황을 다 바꿉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안에 함께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정말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다음에는 가정에서부터 주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이제 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그 기도는 정말 힘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 가정을 정말 맡겨드렸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도록 맡게 드렸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거예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이제 주님이 나를 마음껏 쓰세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 가정을 만드실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고, 하나님, 우리 가정 좀 새롭게 만들어 보세요. 좀 지긋지긋한 우리 가정 좀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좀 해주세요. 믿지 않는 가족들 다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좀 제발 바로 설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제발 좀 역사해 주세요. 주님 아무것도 못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께 기도했다면 그 다음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도구로 내어 드려야 돼요. 그다음부터 주님이 역사하세요. 골로세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이제 가정생활 할때 말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다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하라는 말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생활할 때,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하거나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할 모든 것이에요. 뭐, 직장생활을 해도, 집에서 살림을 해도, 아이를 가르쳐도. 모든 것은 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가족을 섬기기를 원하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십니다. 전에는 가족은 원망의 대상이었어요. 나를 좀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주님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주님 하실 일을 좀해 보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가족들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있으시죠? 네. 뭐폐물 같은 거 있으시나요? 네. 보석 같은 거 있으세요? 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하튼 여 있으면 소중하게 여기시겠죠. 네. 있나 아니 없나 있다고 확인도 해보고 중요한 모임 있을 때 그걸 또 끼고 달고 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때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긴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아마 느낄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새차 뽑으신 분 있습니까? 아마 꽤 신경 쓰일 거죠. 네. 매번 차탈 때마다 혹시 누가 건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실도 왁스칠도 하고 관리를 참 꼼꼼하게 차 새로 사고 나면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휴대폰도 좋은 거 사고 나면 꽤 신경 쓰이잖아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게뭐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무언가를 소중하게 여길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진짜 소중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 부부 사이에 또는 부모와 자녀 여러분들이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물건처럼 그 가족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냐는 거예요. 무언가를 좋은 걸 사고 고가의 어떤 제품을 사고 막 가지고 싶은 물건을 이 가지게 되면 그것을 아주 애지중지 보호하고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그것을 잘 닦아서 윤인하게도 하고. 그리고 정성을 다 거기에다가 쏟잖아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가족인 거예요. 지나고 보면 아 내가 물건만큼도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구나.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무심했구나. 그러고는 요구하고만 있는 거예요. 잘해주기를, 내 마음에 들기를. 나를 만족하게 해주기를.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도구 역할을 안 하니까. 말하는 것부터 철저하게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말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조심해야 돼요. 네. 주님이 허락을 하시고 무슨 말이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약간 좀 더듬더듬 말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할때 주여 해도 되나요? 주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시는 말도 많습니다. 말하지 마. 말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막 속이 터질 것 같아도 처음에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훈련되다 보면 그 다음엔 다스려져요. 왜? 효과가 컸거든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아, 우리 가정이 엄청 좋아졌어요. 한두 번 경험해서 알고 나면 아, 내가 말을 그동안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내가 스스로 뒤집었던 일이 많았구나. 또 어떤 때는 말을 해야 돼요. 아, 나는 과묵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성격이 과묵해도 주님이 말해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해야 돼요. 아, 말을 하면은 영 장피만 당하고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전에 잠깐 미국에서 어느 집사님이 손석재 집사님이라는 분이 저에게 당신이 쓴책 미국 유학하면서 신앙적인 갈등이 많이 일어났던 거 그것을 자기 후배들에게 그 신앙적인 갈등을 자기가 답을 얻었던 내용을 책을 써서 물려주고 싶어서 책을 출간한다고 추천사를 부탁해 온 손석재 집사님 이야기를. 드는데 책이 나왔어요. 나를 변화시킨 일곱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습니다. 그책 속에 부부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더라고. 아내가 아직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했을 때입니다. 자기는 뜨거운 구원의 체험을 했고요. 정말 하나님께 나가서 찬양을 하고 싶은데 한 번은 성 찬양단 연습에 가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아내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사실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러면 주일에 교회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찬양단 연습하는 데까지 간다는 것은 더 아내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했죠. 그래서 자기는 안가겠다 그러면서 남편 보고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도 가지 않으면 좋겠어. 자, 그때 마음에 확 갈등이 오더래요. 이때 내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을 여기서 그만할 수 없어 하고 가면 아내와 관계가 안 좋아져. 아내는 그렇게 남편에게 가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가면 아내와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을 하러 가긴 갔지만, 아내와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 가는 게 잘하는 걸까? 그렇다고 또 그래, 그러면 안 가지. 그러면 아내가 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냥 이렇게도 되는 거구나 찬양하지마 찬양단 연습 가지마 그러면 또안갈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면 아내가 예수 믿는 게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또 생각할 게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순간 막 갈등이 되더래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 잠깐 기도했대요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는 가지 말라 그러는데 나도 가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마음에 뭔가를 딱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보 그럼 나안 갈게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가지 말라고 그래놓고 막상 남편이 안 갈게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지 정말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랬더니 그 손석재 집사님이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내가 당신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내가 가면 당신이 얼마나 섭섭하겠어. 어? 마치 하나님께 남편을 뺏긴 것 같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너무 광신적인 것 같고, 당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 그러니 당신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가 참 어려워질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안 가면, 그러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안 되니까 참 하나님이 섭섭하실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 내가 당신의 마음을 잘 받아주기 위해서 오늘 내가 찬양 연습에 가지 않게 됐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믿게 해서 당신도 더큰 은혜를 나중에 받고 나와 함께 찬양하러 가게 될 날이 오게 될 거라고 나는 믿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으니까 그나 난 오늘 안 갈게. 그랬더니 아내가 가만히 있더니 가요. 그러고는 나왔어요. 감동이 된 거죠, 그죠? 처음에는 안 갈게 그랬는데. 남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 이거 가야 되겠구나, 마음에 설득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따라가서 그날 같이 찬양을 부르고, 또 예배 때 찬양단의 아내와 함께 서기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일은 반드시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하고 주님 순종할 테니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그때 역사하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가족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말 한마디를 해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집사님이 한국에 아버님 예수를 믿지 않으신 아버지를 전도한 이야기를 하더라. 한번 한국에 와서 아버지를 만나서 전두를 했대요 아버지를 다주 뵙지도 못하고 이따금 한번 한국에 오는데 이거 아버님 어떻게 되실지도 모르니 온 김에 전두를 해야 겠다 그래서 아버님 좋아하시는 음식을 식당에 모시고 가서 대접을 해드리고 그리고는 말을 꺼냈대요 아버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갈수 있습니다 아버님 꼭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을 가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고 어리게 아버지에게 전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시더니 그러면 너는 너는 천국에 가냐라고 묻더래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야 아버지가 이렇게 반응하실 줄은 모르는 거죠. 아버지 저는 정말 천국에 갈수 있어요. 저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확실히 저는 천국에 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의 눈을 아주 정면으로 노기가 띈 얼굴로 보고는 막큰 소리로 건방진 놈 하더래요. 식당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놀래가지고 다 쳐다볼 정도로 그렇게 막 노기 어린 눈을 말로 소통을 치더래요. 내가 도대체 얼마나 교만하면 내가 천국에 갈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냐. 아버지가 그렇게 강지 같던 분이에요. 어릴 때 옆집 대추나무 가지가 자기 마당에 온걸 사촌들이랑 같이 그딴것 때문에 얼마나 아버지한테 회초리를 맞았는지 아버지가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매를 댄 적이 없지만 언행심사에 잘못한 것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렇게 엄하게 꾸지셨던 빈틈이 없이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그렇게 사셨던 당신 천국은 무슨 뭐 당신이 알기에는 무슨 교황이나 이런 사람이나 겨우 갈수 있을까? 어디 너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 천국에 갈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하냐? 너는 교만한 놈이야. 건방진 놈이야. 아버지가 그렇게 반응하시들. 더그 아버지의 호통을 듣고 마음이 그냥 움찔 하긴 했지만, 아, 그래도 아버지에게 어떤 천국에 대한 대화를 할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것만으로 그냥 감사하자 아버지 알겠어요 지금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서 그날은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산소를 아, 이제 쓸 털을 구입해 놓은 곳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사촌들이랑 형제들이랑 다 의논해서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면 몇자리를쓸 곳을 마련을 한 것을 보여드리려고 간 거죠. 얼마나 기뻐하는지 너무 너무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쏙 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묘를 만들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다고 그렇게 만족스러워하셨어요. 기분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 형제들이랑 같이 내려와서 그 밑에 산 밑에 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시다가 그 아버님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지시더래요. 그러면서 밥술을 뜨다가 이렇게 내려놓으시고는 "얘들아, 내가 마음이 좀 슬프다. 그 아,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기뻐하시던 분이 나중에 나하고 너희 엄마하고 여기 누워 있고 너희가 오늘처럼 와서 이렇게 찾아주면 좋겠지만" 일 년에 한두 번일 테고 해가지고 밤이 되면, 지금 저기 저 어두운 산에 우리 내외만 쓸쓸히 있지 않겠냐? 갑자기 그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더라.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저몇 자리에 들어가 두 내외가 있으면 일 년에 몇 번이나 오겠냐 말이야 밤이 되면 그 깜깜한 밤에 저기서 계속 둘만 그냥 누워 있어야 돼. 추운 겨울에. 그래서 우리 둘만 거기 누워 있어요. 일년에 너희들이 오면몇 번이나 오겠냐. 갑자기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섭기도 하고 너무 슬프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든다. 그때 아내가 갑자기 탁 치고 들어들. 아버님.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어머님은 나중에 저 차가운 땅 속에 안 계실 거예요. 아버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저희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거예요. 우리와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시는 거라고. 절대로 아버님, 어머님은 저 무덤 속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으시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눈물이 글썽하면서 그러냐, 그런 거냐,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미국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날 내려오시고 난 주일에 아버님이 그 동네에 있는 교회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새 신자 교육도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정말 놀라워요.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가 말해야 될 것과 행동할 것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를 이끄세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유는 딴 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laughs> 하, 아담은 여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와를 여자로 처음 봤고 비교할 다른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에게 있어서는 여자의 모델이에요. 하와의 생김생김이 최고고 유일해요. 그러니 그리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남편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에게 꼭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자는 아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눈을 정말 아내에게 초점을 딱 맞춰야 돼요. 뭐, 키가 작다, 뭐, 뚱뚱하다.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유일하게 나에게는 그 여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아내가 최고죠. 그죠. 내 아내가 모델이죠. 세상에서 제일이죠. 그게 아담과 하와의 관계예요. 그게 바로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세상의 유일한 여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세상 없이 행복한 아내가 됩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 보세요. 우리 여자들도 남편을 생각하실 때 하와가 창조되고 난 다음에 아담밖에 없었어요. 남자는 유일하게 아담밖에 없어요. 근육이 있고 없고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키가 크고 작고 뭐 머리가 많이 빠졌고 안 빠졌고 이게 비교 대상이 없대니까 남편이 그냥 유일한 남자예요. 그러니까. 그 부부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의 부부죠.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고 딴 남자 딴 여자를 보니까 부부생활이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기를 남자를 여자의 머리라고 했어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 남편은 여러분의 머리예요. 그건 절대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이 어떻게 내 머리가 되냐. 그냥 하나님이 머리라고 그랬으면 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처럼 대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를 어떻게 대해요? 마음에, 마음이안 드는 머리면 어떻게 대해요? 때려요? 욕해요? 막 소문내요? 아, 내 머리는 이래? 이러면서 소문내요? 미장원 가서 가꾸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발라요, 또. 여러분의 머리인데, 이건 뭐 어떻게 해요? 타고난 걸. 그렇게 꾸미짖고 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오셨잖아요. 지금. 남편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의 머리인데.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 다듬듯이 남편을 뭔가 모지라면 약간, 약간 좀 부풀리고, 네. 가꾸고, 파마도 한번 해보고, 단발머리도 해보고, 그렇게 가꾸면 또 괜찮아요, 보기가. 여러분, 여러분 얼굴 보듯이 괜찮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 머리다, 내 머리다. 내 머리 하나 또 따로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달려있는 머리도 있고, 집에 또 머리가 하나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들여다 보고, 괜찮나, 보기가 괜찮나. 남편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 좋은 거죠. 주님이, 나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 가족들 다 정말 행복이 뭔지 알게, 우리 가정이 복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께 드리면,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세요. 자녀도 복이라고 믿어야 돼요. 3절부터 거기 5절까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의 핵심은 자녀가 어떤 자녀든지 간에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다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복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할 일은 이걸 믿어 주는 거예요. 너는 복이야. 요구하지 말고 잘 되라. 공부도 좀 잘하라. 기도는 할수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너는 내게 복이다. 너 자신이 복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완전히 다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열등감, 끊임없이 한국 사회가 사람들을 비교하든 비교 평가하죠. 거기 짓눌려 가지고 다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자존감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부모마저도 그런 눈으로 자녀를 보면 아이들은 헤어날 길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부모가 좋은 이유 딱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자녀는 복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믿는 거죠. 믿으면 자녀들이 집에 오면 숨쉴 수가 있어요. 엄마, 아빠는 내가 복이래. 엄마, 아빠는 나를 정말 믿어. 잘될 거래. 학교 가면 구박도 받고 친구들과 비교하면 나는 형편없는 사람 같은데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정말 믿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주님이 아이들을 만드시게 돼요. 엄마 아빠가 믿으니까 더 이상 요구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그냥 믿은 거예요. 너는 복이다. 그 아이들의 마음 속에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기게 돼요. 눈이 뜨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가정에서 살아갈 때 가족들 때문에 사실 마음이 하루에도 열두 번씩 막 뒤집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소원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그러면 잠잠히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10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참 잠잠히 있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잠잠히 있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직장 생활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분 나쁜 일이 계속 되는 바람에 그냥 사표를 썼습니다. 10년 넘게 직장 생활 못해요. 그때 그분이 잠잠히 기다릴 수 있었다면 뭐 사표를 쓸 때는 쓰더라도 하나님이 진짜 쓰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쓰는 그런 사표가 아니고 기분 나빠서 쓴 사표 때문에 10년 동안을 힘들게 사는 거야. 주님을 진짜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가로막지가 않게 돼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들어 우리가 하나 하나님 앞에 꼭 기도했으면 싶은 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웠던 가정의 모든 형편이 나중에는 성지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 보니까 황량한 은이 사람은 이사람데 그걸 보려고 그많은 돈을 들은서그이집트요이단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둘러보고 오는 거예요. 왜왜 그렇죠? 그렇게 고람스러웠던그출사람 과정과 예루살렘에서 정착하고 하는 모든 과정. 주님의 십자가의 길다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거 버리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가는 거예요. 국내 성지순례도 가 보면 그 무서운 핏박의 자리가 다 성지예요. 그 끔찍했던 일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다그 돈을 들여서 그곳을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거실이 기도 늘 했던 안방이 주방이 나중에 보면 다 성지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그곳이 정말 성지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 가정을 성지가 되게 하라는 거. 좋고 나쁜 평가를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이곳의 성지가 됩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었지. 여기서 주님을 만났지. 여기서 우리 가정이 확 바뀌었지. 오늘 주님이 그 일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우리 그 찬송, 함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the day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아직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것을 십자가에 다못 박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믿음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취하십시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셨음을 믿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될까, 안 될까 걱정 안 하겠습니다. 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완전히 구원하십니다. 천국 같은 가정 만드십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주님, 제 안에 완전한 믿음의 변화를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정말 함께 계시고, 왕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이 시간부터 가정에서 항상 예수님이 가정 안에 함께 계시고 가족들 사이에 함께 계시고 혼자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주님 나는 완전한 복종밖에 없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주님 나를 도구로 삼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오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할 일이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성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황폐하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도 많지만 주님만 함께하시는 곳이라면 하나님 성지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 또참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현장이 다 성지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념비, 믿음의 기념비가 우리 가정 안에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